양팡이한테 좀 사과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양팡이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요. 예. 양파이한테 5성급 호텔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. 맞지? 죽여버리고 이건 아니지. 기영어서 깨물고 강아 5성급 못 잡아줘서 미안해. 또 뭐야 다 줘. 운영자분들이 K성님 안녕하세요. 성님 강아 5성급 못 잡아줘서 미안해. 괜찮아요. 저한텐 5성급보다 더한 KC가 있잖아요. 그리고 방 두 개 잡았으니까 5성급이 아닐지라도 한 개는 부모님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면 언젠가는 뭐야? 5성급 호텔을 잡아주시겠죠. 너랑 괜찮아요. 금지 짬식이 한 방 거고, 자면 돼. 그게 오빠 거. 뭐야? 그게 그거죠. 이게 뭐야 갑자기? 거 아니죠? 야! 너, 더 이상 말하지 마. 너, 이래가지고, 또케이 오빠한테 장문으로. 그리고 방두개 잡았으니까, 한 개는 부모님 주무시고, 너랑 금지 짬식이 한 방. 케이 오빠, 얘 좀 에버랜드 데려다 주세요.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저랑 언니랑 양현식이랑 셋이서 자는 거.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? 차라리 아빠랑 양현식이랑 자라고 하고, 저랑 엄마랑 언니랑 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. 아니, 부모님! 어? 서울 오셨으니까 분위기 좀 내야지. 꼬맹아, 네가 뭘 아냐? 저 금요일에 에버랜드 가요. 네가 뭘 아냐? 하지 마라. 아니, 부모님 서울 오셨으니까 분위기 좀 내야지 꼬맹아 이러는데. 죄송한데 세 명 나왔으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. 전 진짜로. 아, 안 보이세요? 지금 이렇게 화목한 가정 흉내 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. 아. 그리고 아니에요. 더 이상 말하면 엄마가 갑자기 쫓아가지고 야 그런 말 왜 하는데? 어? 광어 뭐야? 우리 엄마 지금 아니에요.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. 네 방만 방음 공사 하지 말고 부모님 우리는 숙지를 원해라고 하는데 조용히 해. 죄송합니다. 지금 내가 나와야 돼. 내가 나와가지고 이름을 흑지로 지으면은 그게 딱 되는 거야 지금. 우리 엄마 못 나. 두 분 다 기력이 쇠하셔서. 바닐라 영님 또 1-1 귀염이 청구팽글 감사합니다. 넌 남자랑 손도 못 잡아 봐놓고. 그래 줌마팡님 말하는 거 들어봐라. 애기들을 만났냐? 네?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줌마팡님. 낫냐? 줌마팡님은 은근히 마구니가 끼어있으신 것 같아요. 뭐야 식사가 왜 야매떼야? 넌 남자랑 손도 못 잡아먹고 뭔 애기를 낳냐. 아휴 진짜. 뭐야? 오빠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네요. 아! 실수하네. 여기 웃음을 외워봐. 도치피치피보죠. 도치피치피보죠. 그럼 너 이번에 아유, 진짜 야 체리 갖고 와라. 내가 체리 꼭지로 손은 잡아줄게. 이거 할라피뇨 꼭지로 바로 리본 묶어볼까요? 아유 너희 뭐 턱턱 거의 헐렁하지 나는. 됐어요.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귀여워. 이론이 빡빡. 양파이를 뭘 꼬집고 싶다. 현실에서도 잘하는 거거든요. 그럼 나랑 아, 그만하세요. 저 진짜 나중에 돼가지고 또 나랑 해보실? 그럼 나랑 해보실? 아니요. 왜? 오빠랑 하기 싫어요. 김봉준이랑 할래? 나랑 할래? 세상에 남자가 두 명밖에 없어. 아 싫어요. 아 나 진짜 좀 말 실수할 것 같아. 김봉준이랑 할래? 나랑 할래? 둘 다 입술이 명란젓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있잖아요. 약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? 저 둘을? 입술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? 두 분? 하지만 그래도 아니요?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. 둘 다 역겨우니까. 너 지금 저 지금 곱창 먹었거든요. 둘 다 역겨우니까 하지 마세요. 너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 같다. 난 평생 이렇게 K 오빠 김봉준 씨라는 썰 있던데요. 사실인가요? 닥쳐! 어제 생일 축하드려요 오빠.
어제 생일이시던데 잘 봤습니다. 제 방송 못 보겠다. 뜨뜨뜨뜨 금년 1주년입니다. 아 일단 사운드를 낸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주는 게 중요해요. 야 태극기 왜 울리 왜 울리는 거야? 아, 아. 아, 아. 금년 1주년 봉준이 방송 봤나? 아 오늘 광복절이구나. 12시 났구나. 아이고 풍 왜 안 써져? 금년 1주년 축하해 내 동생. 내가 지금 쪽지가 BJ, K님 별풍선 298개 감사합니다. 아 뭐야 금년 1주년 축하해 내 동생. 아이고 K형님 뜨영 유튜브가 잤다. 나 치? 야 패비 단씨 나 전자는가 가끔 더 힘들었나봐. 야 패비 단씨 사귀자. 맞다주는 거 보니 아직 돼지덜됐네. 이거 분발해라. 야 뭐? 야 패비 단씨 사귀자? 너도 연보성 닮아가냐? 너도 수치로 왔냐? 야! 우결하자! 오빠 왜 나한테는 추경 받으러 안 왔어? 야 우결하자! 아 지붕님 어서 우결하자고? 오빠 나 그럼 품 받을 수 있는 거야? 아, 까인년. 중입니다. 그냥 댓글 달아주고 싶어서 달아준 건데 뭔가 글 쓴 사람에 대한 예의. 그 앞에 거는 왜 안 달았냐 이러겠지. 그 앞에 거는 너무 개소리가 많았어. 어, K님이다. K님, K님 저 그때 K님 방송 봤거든요. 서속이! 봤는데 뭐야? 아 너무 웃겨가지고. 혹시 K님 그때 먹방 하실 때 저 봤거든요. 진짜 오지게 처먹겠네. 아. 이럴 바엔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방송 엄청 오래 봤어요. 아, 뭐였지? 막 망고? 레드망고도 먹고 막 먹방 BJ 태재지 사랑해주세요 계주아. 어떤 되게 리액션이 많이 없어가지고 비칠 것만 같아서 아니요 올려도 돼요. 근데 그땐 말씀 안 하고 올리셔가지고 올릴게 하고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여가지고. 윤설 검색하고 별풍선 개 스티커 한개 초콜릿 다섯 개 가겠습니다. 왜 아프리카의 경찰 댄스가 유명해졌는지 원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윤설 검색하고 별풍선 개 스티커 한개 초콜릿 다섯 개 렛츠고! 유튜브 올려도 된대. 가져! K형 점점 K형 점점 도배 뭐야? 뭔데? 왜? 김봉준 화났어? 와 감사합니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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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게 원조입니다. 아프리카의 경찰. 앵지 얘기하지 마세요. 오! 감정이입 안 되니까 앵지 얘기하지 마세요.
좀 약간 완벽한 여자 같은데? 에이! 오! 이솔님 짱! 세미리 누나 하루도 보러 가자. 하루 오케이! 인사 좀 하고! 아 감사합니다 케이님. 어 케이님 팬분들 나중에 또 올게요. 윤솔님 아 제가 오늘 허리가 또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이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송병구 X 지우준이 지우 병구준이요? 아이고 감기하고 모르겠어요. 병원에서 바르는 약 처방해준다고. 누나 이제 케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100개 감사합니다.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 나와? 방송들인가? 어. 누나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 나와? 어 모르겠어. 5개월 때 나온다는데 지금 8주 8주야. 내 조카 옷은 내가 책임질게. 엄마 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? 16주 때 나온다고? 내가 책임질게. 16주 쯤에 나온다고? 결혼식 진짜? 3회는 최군 형이 봐준대. 캐삼촌? 아 오늘 다들 삼촌 개씩 쏘고 갔는데 삼... 뭐라고? 몇 개? 나 지금 만 개 다 써서 충전이 안 돼. 어. 아 지금 만 개 다 써서 충전이 안 돼. 아 3천 개. 네. 진짜 거의 3천 개. 90 조만간 쏘겠습니다. 80%가 거의 BJ분들이 써주신 것 같은데. 몇 개 받은 거야? 6만 7천 개? 3천 개. 전자는 나 10개예요. 10개. 야 혹시 나랑 애기가 가질... 아니야 너 고맙다. 어. 뭐 진짜 사줘. 어, 알겠어. 어. 그리고 3000개 충전해서 올게인가 중에. 비즈는 은근 의리 넘치네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이럴 때 조불페이 써라. 조불페이 새벽엔 안 해. 3000개 충전해서. 아 진짜? 알았어. 병구방에 사줘. 알겠다. 만약에 진짜 써줄 일이 있다면 그럼 방송 잘해. 미녀 그리고 철혁님 얼굴 좀 먹게 해줘. 찾아와서 어, 사줘. 알겠지? 병구형 이미지가 있지. 아니 저형 얼굴 뭐야 이씨. 병구형 이미지. 저 얼굴 좀 어떻게 해줘. 얼굴 좀 어떻게 해달라고? 아 왜? 귀여운데. 아! 얼굴 어떻게 가려주지? 전자는 10개.